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에 대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사뻥이 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특수검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있는 죄인으로 만들어냅니까? 아니, 특수검사는 수사하는데, 압수수색하는데 판사 압수수색영장 안 받고 합니까? 특수부 검사는 사람 구속하는데 법원 앞에서, 법관 앞에서 영장 실질심사 안 거치고 판사의 영장 발부 없이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특수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검사가 유죄 판결을 땅땅 때립니까?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수 총리 사건도 그렇고 다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 아직 1심 기소된 단계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돼야 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폄하를 하면 됩니까?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털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그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토론도 거부하고, 이 토론 거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